파르크의 루마 퓨전, 이제는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하단에 보시면 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더하기 버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이 클립 추가 메뉴가 되는데, 여기에서 오버레이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버레이 타이틀을 선택해주시면 이 기본적인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. 이 기본적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4초 정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요. 혹은 이렇게 좁게 해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 길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, 이렇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. 자, 그러면 이 앞부분에 오프닝 타이틀 자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자막을 수정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이 하단에 보시면 그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되는데,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글자 내용과 그리고 글자의 스타일, 그리고 글자에 어떤 들어가는 이펙트 효과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, 여러분들이 이 파 위쪽에 이 솔로라는 아이콘이 있어요. 이 솔로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제 이 자막 자체로서 어떤 타이틀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솔로를 꺼주시게 되면 이 영상하고 자막하고 어떻게 어울려지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일단 글자 내용을 먼저 수정을 해 볼게요. 글자 내용을 수정을 하는 방법은 이쪽에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글자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나타나고요. 자, 글자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었습니다. 완료를 눌러 주시면 이제 어떤 글자를 이제 입력하는 창에서 조금 벗어나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글자 스타일들을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. 폰트를 일단 바꿔 보겠습니다. 폰트 부분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폰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, 지금은 거의 다 영문 폰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폰트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굵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펼침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굵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볼드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크기를 이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. 혹은 중앙 정렬로 할 것인지 왼쪽 정렬로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띄울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글자 색깔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? 글자 색깔은 여기 얼굴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글자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. 글자 색상을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색상 휠에서 여러분들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16진수 코드를 이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파시티라고 해서 이제 0에 가까워질수록 글자가 점점 투명해지죠. 이제 100에 가까워질수록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글자의 그 진면목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. 자,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옵션은 이 모서리하고 그림자예요. 이 모서리가 있는 글자하고 없는 글자하고는 확실히 좀 이 가독성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모서리 색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은색으로 해놓고, 투명도도 일단 100으로 해놓고, 폭은 조금 낮추겠습니다. 폭은 지금 12로 돼 있는데, 이 폭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굵은 윤곽선이 나타납니다. 저는 폭을 좀 낮추어서 한 4 정도를 일단 둘게요. 자, 그 다음에 그림자 컬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뭐 75 정도, 투명도를 75 정도 하고요. 거리를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. 거리를 저는 좀 2 정도로 둘게요. 2나 2에서 5 정도, 네, 그 값으로 일단 두시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강좌를 두고요. 흐림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에 들어가면 좀 이 그림자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림자를 흐리게 처리해주는 기능인데요. 이것도 조금 주시면 이 번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시고, 위치나 이런 것들도 뭐 센터 X나 센터 Y를 통해서 X좌표, Y좌표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지만,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위치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크기 같은 것들도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, 글자 크기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케일,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. 이 축척을 또 줄여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자, 그리고 이렇게 수정을 다 하셨으면 네, 다시 돌아가기 네, 이렇게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타나게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자막을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자막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효과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